아, 줄 다 됐어, 줄 다, 줄, 줄. 줄이 다 됐어. 힘들어요. 이거 일단 보고서 마세요. 아. 좀 보여? 아, 왜 그래? 줄이 다 됐어. 아까 내가 걸었던 것 같은데? 저거 제끼고 한방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 그래야지. 잠깐만, 한번 하자. 이거 해봐. 이거 돌리고 있어야 되나? 돌려, 아니, 내려가. 돌려봐. 자, 하다가 왔다 갔다 간다, 이제. 아, 그래도 곧잘 하네. 아, 제가 봤을 땐 말이죠. 김은희 선수. 지금 자세가 일단 안 돼 있어요.
자세가 뭔가 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지면과 저 예초기가 땅에 닿으려면 좀 약간 상반신을 좀 숙여주면서 하체를 숙여주고 이래야 자세가 나오는데 좀 지금 키도 큰데다가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말이죠. 밑동을 쳐줘야 되는데 풀 위를 지금 위쪽을 때리거든요. 저렇게 되면 한 번 더 해야 되는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같은 시간 안에 저기서 요만큼 전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예요. 저게 비효율적이에요. 기름은 기름대로 낭비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올라가고 자기 힘 품도 더 팔려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밑둥으로 자세를 낮춰서 바짝 깎아줘야 되거든요. 저 속도로 하면 오늘 밤새야 돼. 내일 아침이나 돼야 이거 다 깎네요. 근데 쟤는 바지가 얇은 거 입은데 딱딱 튀면은 아플 텐데 티를 안 내네? 은희가 그래도 또 강단은 있어요, 제가.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지금 김은희 선수 저 속도로는 오늘 집에 못 가요. 이 시점에서 이제 선수 교체 카드가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형, 반발했어! 좀 양심이 있어봐, 양심이! 아니, 그래도. 은희 입장에서도 저기서부터 해 나온 거, 요 정도는 자기가 마무리해야, 내가 요만큼 했다. 초고까지 마무리해야지.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선수 교체 카드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 교체 타임이 늦어지게 되면 오늘 하루 늦어져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땐 교체 타임이 맞다고 봐요. 올해 그 가을 작물, 뭐를 뭐 육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작물인가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칼리플라워라고 해가지고. 예. 예, 브로콜리. 예. 그 비슷한 건데. 예. 좀 색이 있는 거죠. 대장님, 요 칼리플라워 요게 이제 그 지금 육묘를 하면 언제 파종을 해서 언제 이게 수확이 되죠? 앞으로 한 달 후에 이제 봄밭에 옮겨 심고 이게 또 중생종 품종이라서 이제 그러면 한 12월 달에 수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2월? 올 12월이요? 야, 지금 여름인데 벌써 앞을 준비하잖아. 12월에. 육묘판이 어디 갔지? 나 육묘 상자를 육묘 상자 상토 가지고 올리고. 너 해봤잖아, 지난번에 육묘. 형, 한번 해봤어. 아이, 한번 하면 다 된 거야. 자, 한 줄 한 줄 놔야지, 일단. 이 정도면은 이제 상토에 수분 충분한 거니까. 아, 너무 말라도 안 돼요? 네. 그렇지, 너무 말하면 안 되지. 아니, 그나저나 참. 은희 왜 안 온 거야? 은희 다쳤대. 또? 뭘 또 다쳐요? 아니 걔는 꼭 이렇게 농사 짓다가 중요한 타임에 그냥 빠지더라. 뭐 심거나 이렇게 뭐 가을 작물 육류화 이럴 때 안 와, 못 와. 먹을 때는 안 빠지지. 아 그나저나 먹을 뻥만 있으면 돼요. 근데 다쳐가지고 아유. 아, 형 그게 뻥이 아니라 사진을 보내왔는데 심하게 많이 다쳤더라고. 어딜 다쳤대는데? 그 묘한 데인데. 뭐. 발목? 수납뼈? 농사. 퉁퉁 벗더라고, 피멍이 들고. 아, 그래? 반기부수 했던데? 일 못하지, 그러면. 하여간, 김은희, 아이고, 몸 관리 좀 하지, 좀. 어쨌든, 그럼 우리끼리 해야 되겠네, 뭐, 오늘. 에이. 아, 계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육묘는 뭐, 이제 안 가르쳐 주셔도 제가. 네. 아니, 저는 우리 초보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게, 형이. 요거를. 네. 요거 하나하나 잘해. 하나. 요거 정말 작다. 아이고! 그러니까 2,500개? 네. 야! 이거 하나씩 잡아야 돼. 나 작년에 기억나. 이 칼리플라워, 요만하단 말이야. 요거를
이거 한 판에 두 개씩 들어가면 안 돼. 알지? 하나야. 이거 눈 빠져, 이거 아니, 진짜. 일단 여기다 집어넣고. 일단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이거를 넣어요? 아니, 왜 이래. 자, 일단 집어넣어. 이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집어넣어봐. 이거는. 여기 밥그릇에. 밥그릇에 하자, 밥그릇에. 밖에서 일단 부어놓고 일단 요만큼 충분해. 일단 여기다 놔두고. 자, 이게 하나가 128개입니다. 128개. 자, 그때 해봤잖아. 자, 그때 해봐. 일단 1차 작업 뭐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를 포. 그렇지, 포서 이렇게 뿌려. 일단 너도 뿌려. 세 판은 다 했고, 계정이 우리 세 판 했는데 더 해야 됩니까 이거? 더 해야 돼. 석장만 더 해. 석장 더 하라고요? 어. 아, 눈 아파. 세 판 더 해야 된대. 아, 여기 있다. 그 옆에다 치워. 예. 또 세 판 하겠다. 아이. 아, 눈 아파. 그 세 판 하는데 눈이 빠질 것 같네. 저번 옥수수 할 때는 한 고랑이 한 판 갖고 되지 않았나? 그거하고 틀려, 개념이. 옆에다 놔. 이게 좀 더 촘촘하게? 촘촘하진 않은데. 그만큼 밭의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할 거. 그러니까 오늘 가서 밭 그거를 구역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 자, 뭉튀기로 해. 저기 팍팍 좀 하는 맛이 있네. 일도 네 말대로 일머리가 붙으면 그지? 그리고 싹싹 되잖아 이렇게. 머리 나쁘면 손발에 고생한다 그랬어. 야, 나 옛날에 처음에 육묘할 때 3년 전에 아이 막 떨리고 막. 아, 육묘하면서도 재밌는 일 많았구나. 옛날에 구원밭에서 바람 많이 부는 날 그 육묘한다고 아휴 그 평상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때 멋있을 때였더라. 아, 하는 손으로 해보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뭘 할만해. 너무 작아. 네. 작년에도 느꼈지만. 손끝이 좀 뭉툭한 사람들은 네. 안 되겠어요. 뭐. 이거 하나 하는데 몇 분 걸렸습니까? 뭐 몇 지금 한 오래 걸리진 않으세요. 한 15분? 15분. 네, 15분. 15분, 20분? 네. 오래 걸린 거지. 그렇죠, 오래 걸렸죠. 아, 그래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요? 이거 뭐예요? 뭐 가져오셨는데? 이거 뭐예요? 네, 그래서 고생할까 봐서 이거 어디 가서 급하게 빌려온 거 농가한테 가가지고. 이거 뭐예요 근데? 이것도 기계가 있었구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땀나는 거 보시. 땀나는 거. 자, 이거는 있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집 저 그냥 농사하시는 분들이 네. 예, 기계로 파종하는 것보다 기계가 다 없으니까 네. 예, 손으로 하는데 좀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아. 해서 규격에서 나온 거예요. 오. 그러면 여기다가 종자를 집어넣으면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는 배출구를 열어주면은 종자가 떨어지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 아. 그러면은 한 번에 끝. 네. 아까는 생각이 안 나다 지금 생각이 아~ 나신 거예요? 아니, 이제야 그럼 아까서부터 주시지. 같이 빌려온 거지. 아~ 고생하신다고 해가지고 고생할 거다. 이게 있었구나. 열 때 어떻게 여는 건데? 아, 이렇게? 이거만 살짝. 아, 살짝.
아, 예. 아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우, 진짜. 한 방에 되는 걸 이걸. 아, 못하네. 진짜 못하네. 이렇게 했는데. 경감만 해봐야지. 하나씩 넣는 거를. 아, 못하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살살 흔들어요. 아, 네. 흔들면 하나씩 자리 남은 거는 옆으로. 남은 거는 옆으로. 야, 히트다, 히트야. 살짝 당겨. 네. 당기면은 종자가 떨어졌거든. 아, 허망하다, 허망해. 아, 그럼 진작에 좀 알려주시죠. 확인. 오, 이거 다시 닫아야죠. 네. 얼마나 뿌려요? 그거 많이 안 뿌려도 돼. 형 봐봐, 대충 이 정도? 어, 그렇게. 끝난 겨? 어, 그렇게 뿌려. 뿌리면 좋아. 이거 살충제인데? 어, 그 살충제. 이거 살충제 손으로 뿌린 게 아니라 기계로 뿌린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덜렁거려서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하고? 환장해 보겠네. 이렇게 해서 밭을 간다고? 진짜 대도리 사람이네. 아니, 아니, 반대! 오, 반대! 아래에서 밀어 올라와야지, 이걸 밭을 가려면은. 아, 그럼 빠지잖요. 아, 그래서 이거 있는 게 아니요. 아, 왜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게 지가 화를 지가 내고 있고 말은. 참. 아, 이렇게 해서 이거 걸으라고. 그렇지. 아, 그래야 이게 밭이 고랑이 생길 거 아니야. 이랑도 생기고. 또. 빨리 도망갈지 모르니까. 오케이. 아니, 뭐 별 것도 안 내요. 그래서 다니면서 거꾸로 끼우려고 참내. 아, 그게 아니라 알려주면 되는 걸. 친절하게. 우리 친절 못해. 이것도요? 어, 간격을 얼마나?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 그러면 요만큼 이게 이게 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무겁네요. 이거 한 번만 알려주면 이렇게 잘하는 걸. 벌봤어. 아니, 이게 뭐 제가 해본 적 있어야죠. 90% 다 지나갔지. 이 정도면 돼요? 됐어. 이 작가님이 뭐라 하죠? 여기, 여기요? 알아서 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자꾸 간격이... 여기 냈든 저기 냈든. 간격이 너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짭짤한 재미 봤더니 옥수수를 이제 가을에 또 한번 초당 옥수수 도전하게. 어차피 오늘 은희가 안 왔으니까 천상 2인 1조로 예. 네가 기계 쓰고 내가 넣어주고 해서 예. 이게 지금 묘종 묘판 4개니까 이거 다 심게 오늘.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형 그러면 고랑을 만들어 놓고 비료를 치던 살초제를 뿌려놔야지 다 뿌려놓고 이거 바깔면 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비료 성분들이 흙 속에 이제 갈아 엎으면서 이제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토양이 좋아지는 거지. 아, 만약에 이렇게 이랑 만들어 놓고 고랑 만들고 이랑 만든 다음에 뿌려봤자 그 고기만 고 주위만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아, 제 얘기는 여기에다가는 아까운 거 뿌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고랑을 만들어 놓고 심을 때에다만 약치고 살초제 뿌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아니, 아니지. 옆에 이 고랑도 중요하지. 이랑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그럼 살충제 같은 거 주지. 옆에 벌레 안 나와? 다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